어둠이 깔리고 인간이 잠의 세계로 빠져들면 이제 인간의 공간은 그들의 것이 된다. 인간의 공간에 기생하며 세균과 질병을 퍼뜨리는 해충. 어디에서든 그들은 살아있다. 무서운 번식력으로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그들과의 전쟁. 이 전쟁엔 아주 특별한 용병이 필요하다. 어떠한 해충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해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해충 방제 전문가 정재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방에 해충을 전멸시킬 것인가? 출동전 작전회의가 한창이다. 해충과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방제. 방역에 대한 계획이 철저해야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회사에서 교육하고 교육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회의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해야 할 고객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회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충의 종류에 따라 박멸 방법이나 챙겨야 할 도구도 달라진다. 의뢰된 상황에 따라 약품을 챙기고 방독약, 방역복, 그리고 손전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방제 작업자의 규정복장. 분사에 쓰이는 대형 분사기도 챙기고 확실하게 전멸시키리라 다짐하며 오늘의 용사 출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제 작업을 할 곳은 학생들이 많은 학원. 방제 작업의 시작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해충의 피해 상황과 출몰 정도를 미리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방제를 위한 중무장을 하고 나면 준비 완료! 오늘 학원에서 하는 방제 작업은 공간 전체에 대한 살균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한 위생이 절대적인 법.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 뭐 건물, 상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사실상 방역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무리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약품을 쓴다고는 하지만 늘 노출되니 신경 쓰이고 또 열심히 방제 작업했지만 해충이 재발했을 때 가장 힘들단다. 아, 오늘 방역 작업이요. 지금 학원 아이들이 없을 때 지금 방역을 해서 굉장히 지금 방역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오면 이제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방제 작업이 끝나면 소독 필증을 주는데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인증이 된다. 해충이 가장 많이 기생하는 곳은 바로 먹거리와 따뜻한 휴식처가 제공되는 가정집. 해충 방제 전문가의 손길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일 텐데 사전 상담을 통해 고객을 안심시키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 진먼지 진드기는 실제로는 알러지를 유발시키거나 어떤 호흡기 장애를 이제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지금 침대 위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기한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살균 그리고 살충 그 개념에서 지금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연 살균제, 흡입기, 게다가 자외선 램프까지 상중 처리. 해충 방제 전문가는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함이 필요하다. 먼지들이 네네. 이런 줄 알았으면 좀 자주 해야 되겠네요. 가정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질긴 바퀴벌레. 아무 곳이나 약품을 바른다고 해서 방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이동 통로라든가 서식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일단 방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만 놓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퀴벌레. 그들의 이동 경로를 샅샅이 찾아내어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고객님, 시공을 잘 끝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충 방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해충 꼭 잡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격이면 누구나 해충 방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공간을 지켜주는 해충방지의 전문가. 어렵지만 그래서 보람도 더욱 크다.